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제 만두를 쪄서 만드는 것까지 오늘은 그 만두를 이용해서 떡만두국을 만들 겁니다. 오늘 어제 만든 만두고요. 떡국도 계란, 흰자, 노른자, 지단 부쳤는데요. 이 지단 부친 영상은 마지막에 넣어놓을게요. 쪽파 다진 것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김가루 있으면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렇게 계란을 흰자, 노른자, 지단 안 부치고 풀어서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설이고 하니까 손님도 오시고 하면 조금 깔끔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지단을 부쳤습니다. 다시물을 좀 낼게요. 이렇게 다시물 끓일 때는요, 멸치 다시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시마 육수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다시마 육수 내시고요, 조금 진한 국물 드시고 싶으면 멸치 육수 내시면 돼요. 상의모의 간편 그 떡국 만들 때 보면 참기름 넣고 또 그냥 맹물에다가 참치액 넣는 거 보셨죠? 그렇게 끓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편하고 원하시는 방법들 하시면 됩니다. 육수 낼게요. 자, 다시마 좀 넣고요. 그리고 자, 다시 멸치를 이 정도, 마리수로는 한 30마리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육수가 끓으면은요, 자, 다시마부터 자, 건져내고요. 다시 멸치는 조금만 더 놔두고 조금 더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6분이 지나면 이거 다 건져내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끓이면은 뿌옇게 국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6분 정도 끓이면은 이렇게 조금 맑은색 육수가 나오죠. 좀 요럴 때가 조금 덜 비리거든요. 된장 국 끓일 때는 뿌옇게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좀 맑은 국 끓일 때는 좀 맑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다가요, 참기름을 약간만 넣어요. 많이 넣으면 기름지니까. 그리고 참기름 향을 좀 날려줍니다. 이제 참기름에서 향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물을 붓는데요, 이 다시 국물이 뜨겁잖아요. 조심해서 살살 부어야 돼요. 팍팍 끓으니까. 자, 이렇게 살살 부십니다. 다시 육수가 끓으면은 떡국 넣을게요. 자, 떡국은 이런 식으로 한 세 분만 잡으면 보통 국그릇에 한 그릇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만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떡국은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끓이는 양이 큰 그릇에 한 그릇 나오기 때문에 양을 적게 드시는 분은 두 명이 드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만두를요 넣습니다. 만두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되거든요. 만두도 이미 다 익힌 거잖아요. 그래서 만두 속에 있는 당면이 부드러워질 정도로만 끓이시면 돼요. 간은 국간장으로요 조금 색깔을 내줍니다. 국간장으로, 저는 국간장 약간만 넣었고요. 멸치 육수기 때문에 멸치액젓이나 참치액 전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소금만 약간 넣어서 간만 맞춰주시면 돼요. 간 맞추시는 동안에 만두가 이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란 지단을 쓰지만 평상시에는 여기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뿌리는 게 더 맛있어요. 국물 더 진하거든요. 설에는 아무래도 손님 오시고 가면 지단이 더 예쁘니까 또 지단으로 했습니다, 저는. 쪽파 다진 거 아니면 대파 다진 거요, 다 됐습니다. 만두가 이렇게 퉁퉁 불어서 둥둥 뜨면 다 된 거거든요. 다 됐습니다. 지단을 좀 올릴게요. 자, 노른자는 힘이 있으니까 또 잘 썰리죠. 조금 올릴게요. 흰자도 이제 힘이 생겨갖고 괜찮거든요. 김가루도 좀 올려주고요. 참기름이 들어갔지만 고소해라고 이렇게 통깨도 조금 부셔갖고 올려줍니다. 떡만두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른자, 흰자 이렇게 분리시켜놨잖아요. 노른자는 지단 부치기가 좋죠. 근데 흰자는 지단 부치기가 힘든 게 흰자가 구우면은 힘이 없어요. 녹말가루를 좀 타면 돼요. 녹말가루를요, 계란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드릴게요. 약간만 넣고
물을 이렇게 여기에 시간 지나면은 녹말 가루가 물에 가라앉는 거 아시죠? 가라앉잖아요. 저 밑에 가라앉은 거를 약간 여기 진한 녹말 가라앉은 겁니다. 이거를요 계란 흰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걸쭉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섞으면 잘 섞여져요. 섞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풀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지단을 붙여볼게요. 달궈준 다음에 기름을 넣고요. 좀 닦아줘야 됩니다. 기름을 조금 넣고 닦아줍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불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아주 약하게 하셔야 돼요. 계란 가죽부터 조금 익어서 말라져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주면 돼요. 벌써 힘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덜 구워져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흰자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뒤집기 좋아요. 그러면 됩니다. 계란 흰자 지단 붙이기 힘드신 분들은 녹말 물 이렇게 가라앉은 거 있죠? 그거를 조금만 섞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요런데 일일이 소금 넣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면 힘이 있어요. 그러면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불 끄셔도 돼요. 남은 열로 익히시면 됩니다. 계란 금방 익거든요.